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직장인 남자 포켓몬 유튜버이지만 포알못인 남자, 1호치보단 로또 1등이 더 좋은 남자, 미용실 가면 손님 머리숱이 너무 많으시네요 소리 듣는 남자, 자도 졸린 남자, 아직 20대인 남자, 연예기획사를 잠시 다녔지만 아이돌은 하나도 모르는 남자, 오버워치 다이아 직접 플레이까지 간 남자, 배그하면 좋은 법만 하는 남자, 매운 거 먹으면 땀나는 남자, 평생을 크리스마스에 홀로 보낸 남자, 올해도 홀로 보낼 남자, 끼얼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연번이 울먹이 잡았거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흑나송을 잡아볼 겁니다. 야동 보려고 했는데 왔어요. 가서 야동이나 봐. 아니 대체 6시 야, 야동을 봐도 지금 시간에 본다고? 너무 이른 시간에 보는 거 아니야? 하긴 뭐 니들은 젊으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야동 말고 야돈 볼게요. 야돈 이로치 잡는 거 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형 나랑 교배하자. 누구야? 미쳤냐? 이 녀석이 안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혼잔데네.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다다음 주 수요일 방학. 오케이. 10시간 방송하면은, 근데 진짜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나 몰라. 11시간까지 한 것 같은데. 여우야, 사랑했다. 사랑을 했다. 여우를 만나 도배를 해서 그냥 쳐버려. 캠 인식해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바꿔주는 거. 저기요, 저 사막여우인데요. 저 차단 먹어서 부수계정으로 왔어요. 잘하자. 차단 끼얼끼님이었어요? 찍찍? 아닌데? 차단 끼얼끼님이었고? 내가 안 했는데? 어?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지? 사막여우 누가 차단한 거야? 아니 왜? 어? 또 차단됐네? 누가 했지? 누가 했지? 들어오자마자 도배를 하려 그래. 누가 했을까? 대체 누가 했을까? Nope. 큰 병원만 그런가? 아, 홍이라. 왜 이렇게 다들 형제가 많이 보는 거야, 그리고? 어? 요즘 출산율이 낮다 그러는데 내가 배난 사람들 보면 무조건 다 형제야. 아, 여지껏 다 배난 애들 보면은 다 그래. 아, 누구 형인데요? 뱀 풀어주세요. 저 누구 엄만데요? 뱀 풀어주세요. 다 부계정 같은데. Nope. 지금 뜹니다. 안녕하세요, 사막여우 누원한데 동생이 끼얼끼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네. 풀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야, 야, 사막여우야, 다 너가 지금 부계정으로 돌리는 거 다 알고 있어. 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로.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거니? 아 깜짝이야. 아씨 나온 줄 알았어. 미쳤나봐. 나온 줄 알았어 방금. 아 미쳤나봐. 헛것 보였어 방금. 약간 살짝 누렇게 보였거든요 순간적으로. 대중가요 듣고 싶은데 노래방 반주는 저작권 안 걸리나? 사랑의 배터리 사랑으로 채워줘요.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은 나의 이로치.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난 이제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야, 나 이제 지쳤다 진짜. 나 기다리다 지쳤다고.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흑나성 켜낭이냐고? 아 이거 흑나성 켜낭 해야 되나? 켜낭으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켜낭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나오는데 나는. 무비. 자 여러분. 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된 오늘은 진짜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자전거만 돌려야 하는가. 자전거 돌리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루치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나온 결론. 데스티네이션! 갑니다. 바로 투베럭이다. 한쪽에다가는 고무줄로 걸어놓고 한쪽은 이제 계속 돌리는 거지. 됐어. 간다. 오. 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밑에 거 이제 시작한다. 좋아.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부하기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다가? 알만 많이 있다면은 이거 충분히 사용해 볼 법한 그런. 야 이거 짱인데 근데? 이거 약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토할 것 같음? 알겠어 그럼 내가 이거 그거 해줄게. 요거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게 훨씬 낫지. 어! 알 벌써 깠어! 엄청 빠르네. 좋다. 오 짱짱맨. 알 벌써 깠어. 짱짱맨. 자 위에 하나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위에 이루치 뜨면 알려주세요.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니야 이름 안 바꿀 거야. 그렇지. 자 계속해서 부화해라. 부화해라. 이제 알이 없는 거야. 그럼 어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가 알이 생기는 거지. 여기 알 깔 동안에 나는 이제 여기서 아줌마한테 알을 받는 거지.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받기가 힘들어. 자 출발해. 다시 알 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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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까는 거지 뭐. 결론.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이루치 작업을 하려면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하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안 해. 안 해! 결론은 투베럭보다는 그냥 배럭 하나로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Nope. 아 뭐야 왜 벌써 떠? Nope. 연번이 대체 그러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리려고 했다가 지금에서야 나오는 거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파이리. 야, 아 이하성 인스타로 인스타로 인증샷 보내봐. 인스타로 인증샷 보내봐. 야 이하성 인스타로 인증샷 보내라. 안돼 안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왜 나만 행복할 수 없냐고. 아 진짜 이하성. 그럼 그렇지. 어디 의대 구라를 쳐. 그럼 그렇지 의대 구라를. Nope. 인스타 확인해 보라고? 아. 아. 자, 봐봐. 지금 박스 두 개 없애 가지고 지금 총 박스 네 개 없앤 거야. 120마리.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5박스 약 25박스 지금 뇌가 안 굴러가거든요? 25박스면은 750마리 지금 750마리째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미친
계산기 두들기다가 위에 시간 리셋됐어. 아. 15시간 돌파. 15시간. 15시간 돌파. 녹화 한번 하고 갈까요? 15시간 돌파. 와우. 이 와중에 박스도 꽉 찼고요. 와우. 이렇지. 형, 나 엄마 속옷 영상 올릴 거라고? 너 미쳤니? 얘는 또 뭐야 갑자기 나 등장해가지고. 롤링 석터야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뭔 미친 소리야. 아니 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미쳤나봐 진짜. 야 롤링 석터야 얘기 좀 하자. 너 왜 네 속옷도 아니고 엄마 속옷으로 올리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네 속옷 올려 올릴 거면 뭘 물음표 하고 있어 진짜 석터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석터 몇 살이야? 10살이야? 야 점점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냐 애들이. 석터야 이제 그런 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야 너 네 유튜브 채널 좀 가봐야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 채널에 콘텐츠가 없네. 다행이다. 뭐 업로드 할 생각하지만 너는 아 10살이니까 어리니까 몰라서 한 소리지. 싫어 바보야? 너가 더 바보거든? 넌 바보 똥멍청이거든? 내가 바보면은 너는 바보 똥개야. 너는 아빠 속옷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엄마 속옷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냐 이 바보 똥개야. 진짜 바보 똥개네 멍충이. 너희 엄마한테 다 이를 거다. 너 싫어 바보야 하고 갔냐? 저 지할 말만 하고 갔네. 이렇게 되면 내가 진 거야. 제가 이긴 거야. 왜냐면 제가 먼저 싫어 바보야 시전하고선 떠났거든. 아 형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너 그러면 너도 이제 채팅창에 그런 얘기 하고 댕기지 마. 리얼로 다 토 나옵니다. 18시간 18시간 돌파. 와 키우미츠 배경 밝아졌다. 와 나 이거 밝았을 때 시작했는데 난 틀린 것 같아. 나오긴 할까? 내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아? 난 안 될 거야. 이것 봐.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 봐. 아 진짜 제발. 아. 생만 다른 거 하나 잡겠다고 이러냐. 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가자. 가자. 출발. 아, 실버디 얻었습니다. 아 여기 되게 많이 있죠? 이 중에 이제 흑라송이 여기 있습니다. Hey, come on, man.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안녕? 아, 머리에도 뭘 끼고 있네? 비녀 같은 거? 아, 머리에다 탈 부착할 수 있구나. 싸가지 없는! 요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이거 어떻게 던지지? 헐짜! 가져와 임마! 와 뛰는 거 귀엽다. 와, 입에 물고 오네. 오우 잘했어 라이코스. 자 흑라송 진화시켜 볼게요. 아! 야 이렇게 생겼었어?
이게 뭐 바나나야 뭐야. 하위, 얜 지가 알아서 달려오네? 가만 가만. 약간 애매하게 생겼다 이 친구. 오오오! 어? 오오! 이게 지 잡아준 주인 알 내가 열심히 품어줘서 키워줬더니만 싸가지 없는 녀석. 어 이거 막 던지네. 가져와! 아 펭귄이가 아까 접는다 그러긴 했는데. 야 비녀 위에 저렇게 올려오네. 아이고 귀여워라. 제 기몽의 모습이. 오. 조금 약간 불량 청소년 같은 초사이언 3 같은 느낌인데. 와, 야, 듬직한 거 봐라. 와. 오, 야. 오. 오, 너무 듬직한데. 아, 저 드럼을 등에다가 메고 당기는구나. 일로 와. 와, 어디 미용실에서 하신 거예요?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오. 오. 아.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북치기 박치기. 다시 등에 매. 야 무슨 등에다 무슨 고리가 달렸나. 탈부착이 어쩜 저렇게 잘 되지? 좋아 임마. 얘 머리 이골 것 같지 않아? 와 손에 쥐고 오네? 와 대박. 오 나름 이런 거 센스있게 신경을 썼네. 그래도 나름 머리나 뭐 이런데 이고는 줄 알았는데 손에 쥐고 오네. 대박. 드디어 학습했어. 어. 이게 일반 흑라숭의 모습. 이게 이로치 흑라숭. 전체적으로 바나나 색깔이 되죠. 이게 체키몽 이로치. 이게 원래 모습이고요. 어? 이게 원래 모습이구나. 이게 이로치야? 어, 이게 원래 모습? 이게 이로치. 헷갈린다. 머리 색깔만 바뀌네. 이게 본래 모습. 그리고 이게 고릴타 원래 모습. 그리고 이게 초사이어인 3.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반대라고? 아 이게 이로치구나. 이게 원래 모습이고 이게 이로치예요. 약간 잎사귀 색깔이 좀 더 형광색이 됐네요. 이게 원래 모습 이게 이로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밤을 좀 많이 새가지고 지금 오늘 14시간 넘게 계속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